쌀값 정상화 민주당이 갑니다.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해당 사건이 종합 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당 지도부께서 최근에 우리 전라남도의 가장 의장 서동욱입니다. 가장 바쁜 시기에 또 이렇게 전남까지 오셔가지고 전남 주요 현안들을 좀 꼼꼼히 챙기시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최고님들 지도부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전남의 주요 가장 큰 현안이 의대 유치입니다. 어떻게 보면 30년 고민들의 수건들이고 전남 차별의 상징입니다. 이미 우리 당에서는 21대 총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전남 도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. 대통령 아버지 고향이라고 충남에는 의과대학이 3개나 있는데 또 하나 만든다 그러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도민들이 갈 병원이 없어서 이 발만 동동 굴리면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죽어가는 이런 전남의 비극은 이제 좀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당에서 나서서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저는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산업을 에너지는 앞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 이게 일부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연금 형태로 나눠 가지게